해야 할 일이 많다. 더 암울한 날이 올 것 같아요. 무슨 일인가? 이곳에서 영혼은 강제로 불태워져 간수의 부족한 창조물을 재련하는 원재료가 되어버리지.
너무 멀리 있습니다. 물건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? 애용해 주셔서 항상 고마워요. 온갖 물건과 용역을 판매합니다. 참 흥정의 귀재수군요. 대단하십니다. 뭐든 흥정은 가능하답니다.
없습니다. 토르가스트를 들여다보았을 때 본 곳이 바로 여기다. 프라우드 무어 여군주가 근처에 있다. 이거 참 흥정의 귀재시군요. 대단하십니다. 뭐든 흥정은 가능하답니다. 다른 장난질이 시작됐나 보군. 신뢰하는 동료가 구해주러 온 것처럼 환영을 보여주고 괴롭히려는 거겠지. 절대 안 돼요. 이 차원문을 탈출구로 착각하길 바라는 거겠고, 실제로는 이 저주받은 탑에서 더 깊은 곳으로 통할 테지만 말이야. 하지만 이곳 말고는 그건 안 되겠는데요. 잠깐, 정말 당신이군요. 그렇죠. 그래, 차원성을 네? 써서 탈출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. 아주 오래전 일 같은데, 제 순간이동 주문과 나락을 탈출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맞추면 드디어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겠군요.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세상 가장 잔혹한 속임수가 되겠지만.
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. 바다의 딸에게 할 말이라도 있나요? 파인,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제인아, 그대가 무사한 걸 보니 기뻐. 내 상처는 치유되고 있으면 사실 나락에서 본 공포가 뇌리를 떠나가질 않는구려. 네, 이해해요. 스랄브 안두인은 어떻게 됐죠? 어서 토르가스트로 돌아가서. 프라우드 무어 여군주, 힘을 회복하는 걸 우선 과제로 삼도록. 다른 이들을 찾는 건 나락 방랑자에게 맡겨라. 해안에 감사드립니다, 대용주. 당신의 판단을 믿죠. 고맙습니다, 용사님. 모든 걸 빚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